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강인선입니다. 오늘도 저희 정치펀치는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를 중요한 분을 모시고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후보들 간의 외교안보, 대북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토론 때도 보면 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들 간의 얘기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김성환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교안보 정책을 만드시느라고 너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요. 별로 안 바쁘네요. 약간 좀 손봐야 되지 않아요? 네, 네.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외교 정책을 전체를 이제 만들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처음 그냥 궁금했던 거는 윤석열 후보하고 어떤 인연으로 이 일을 맡게 되셨는지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합니다. 네, 뭐 윤 후보하고는 이제 오랜 또 이제 그 우정 어린 관계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역시 저를 찾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네. 그럼 평소에 그 이제 뭐 좀 친분이 있으셨으니까 외교안보 정책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윤 후보는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에 모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 만사 예, 아, 뭐 외교안보가 거기서 빠질 수가 없었죠. 아, 네. 그래서 뭐 제가 신문에 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맞느니 뭐 저기까지는 틀리느니 뭐 이런 그런 코멘트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사 출신이라 외교안보를 뭘 알 수 있으실까 오히려 여기였는데 오히려 외교안보 전문가를 평가할 정도의 실력이 있으신 건가요? 관심이 많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검찰 중앙지검장인가 아니면은 검찰총장 때인가 그 키신저의 네. 외교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거대한 책. 그 아무도 안 읽는 책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기만 하고. 네. 네, 사가지고서 네. 좀 읽어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서문 정도 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굉장히 그 유럽 뭐 이 통사를 관통하는 네. 해안이 돋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젯밤에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네. 그거는 이제 윤 후보가 지난번 토론에 나가서 네. 그 워싱턴에 있는 힐이라고 하는 정치 매체가, 정치 전문 매체가 네.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윤 후보가 뭐 그 교수는 뭐 말하자면 국제정치학계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뭐 그렇게 네.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교수가 또 반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 후보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교수들이 있길래 네. 뭐 별로더라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반격을 하고 네. 그 김 교수님이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글을 쓰셨어요. 네. 그 사연 좀 조금 네. 저도 좀 망설이다가 네.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왜냐면은 그분이 뭐 열심히 하는 학자인 것 같긴 하지만은 저희는 사실 처음에 더 힐에 어떤 분이 이제 기고를 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봤는데 네. 뭐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성남시장 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예, 예. 그 논리가 거기에 예, 그다음에 이제 윤 후보는 검사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만사를 흑백 논리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 논리가 저희 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예, 예. 또 기고를 하신 거예요. 네. 또 기고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윤 후보의 그런 어떤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또 기고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순수한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네. 좀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윤 후보께서 그거를 저 그분을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캠프에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나와봐라 뭐 이런 식의 그 교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 교수가. 그래서 뭐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답이 빨리 안 오니까 그 구글 스칼라라는 그 영문 논문들 이렇게 지표 조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저를 비교를 해가지고 저보다 이제 뭐 한 10배 더 지표가 높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특정 매체에다가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저도 국내에서는 뭐 영어 논문 그래도 많이 쓴 측에 속하지만 대부분 뭐 30년 교편 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뭐 우리말로 훨씬 더 많이 썼죠. 뭐 60, 70편 우리 논문을 썼는데 뭐 영어 논문 가지고서 이렇게 수치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왜 날 무시하느냐 이런 행동을 하길래 제가 뭐 우리말로 쓰는 논문은 논문도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말로 열심히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들을 좀 편을 들어드렸죠. 그렇군요. 이게 본질적인 논란은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런 것까지 싸워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좀 약간 서글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분이 좀 정치 편향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단히 그렇죠. 그 아까 좀 말씀드린 그 뭐 레이건이 그 이류 어떻게 보면은 연기자 출신인데 최 교수가 만약에 레이건을 지금 맞닥뜨렸으면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 근데 뭐 사실 레이건 대통령 하면은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그렇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마 캠페인 중이었으면은 레이건은 연기자이기 때문에 세상 만사를 다 연기로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그 현실주의적 마인드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면은 가장 북한만 바라보면 북한 바라기 정책 그리고 친중 반일 이쪽으로 치달하는데 결과는 비핵화 뭐 더 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대일 대중 외교 다 모두 지금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아예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한 거죠. 비핵화 의지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없는 의지가 있다고 굉장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곡을 해서 마치 비핵화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설득이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탑다운 어프로치 정상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이제 거대한 이벤트가 시작이 된 거고요. 제대로 실무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탑다운식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견이 돌출이 됐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래도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지만. 북한의 뭐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거의 무오류의 대명사일 텐데 결정체일 텐데 뭐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궤도 수정을 할 가능성 더욱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거의 뭐 이 데드록 상태로 막다른 골목 상태로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든지 이게 정도를 걸어야 되고 실무적인 어떤 조정 작업을 거쳐서 정상이 만나서 이제 마지막 단추만 탁 끼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후보도 쇼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 쇼 중심의 접근 방법, 진지한 접근이 아닌 안보 문제는 특히 그런 어떤 쇼처럼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엉켜가지고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면 초과의 네. 상황에 현 정부가 놓여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쇼를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탁현민식 쇼에 정말 거의 중독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안보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정치 쇼로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뭐 아무 선물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뭐 임기도 거의 끝났고 그런데 다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과연 유화책으로 선물을 주려고 할 건가? 아니면은 채찍을 갖고 강경 미사일이나 핵으로 또 다시 도발을 할 건가? 궁금한데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우리가 바꾸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만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도한다. 네.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이 정말 철통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미일 공조가 잘 이루어지면은 북한이 틈새를 파고들면서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 틈새가 벌어지면은 북한은 이제 시체 말로 장난을 칠 유혹에 이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하고 만약에 이제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한미 동맹 네. 복원 재건 이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될 네. 거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네. 상당히 억제 대책이라든지 만반의 어떤 국제관계의 어떤 공조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민하고 신속하게 마련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이 그 윤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고 정말 초강경 그 핵 실험 또는 미사일 도발, ICBM 도발 이런 걸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북한도 2017년도에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는 뭐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길들인다보다는 그때는 아마 이제 트럼프 정부를 길들이겠다라는 네. 동기가 강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핵실험 한 번에다가 미사일을 수십 차례 그렇죠. 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패착이라고 보는 게. 그러므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 패착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사실은 그게 진짜 제재입니다. 아. 그 전까지는 사실 수사적이고 상징적이었는데 그때 2017년 이후에 채택된 그 전 거 하나하고 그 이후에 채택된 네 개하고 합쳐서 다섯 개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하루 반 동안 매달린 거 아닙니까? 김 위원장이. 그걸 보더라도 그건 패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또다시 이제 2017년식으로 우리를 길들이거나 미국을 길들이거나 한미동맹을 시험하려고 할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뭐 미중관계나 미러관계 때문에 뒤에 뒷배가 든든하다는 식으로 이제 모험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결과를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2017년 못지않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길들이려고 북한이 이제 그 새 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강한 입장이잖아요.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입장이죠.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려고 들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의 입장이 뭐 강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원칙적인 입장에 국민들이 또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 후보의 뭐 입장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식으로 네. 언론에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윤 후보의 입장은 원칙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또 유연할 때는 유연하게 네. 강할 때는 또 강하게 이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집권 초기에 네. 메시지 발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조건 강대강으로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북한이 행동하는 양상에 따라서 충분히 북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윤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난다면 그 북한에 어떤 대화의 제스처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네요? 대화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윤 후보가 이제 지난번 외신 기자 클럽 그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이게 뭐 사실은 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더 이상 아니니까 어느 정도 단계적 해법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몇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기대하고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어떠한 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인 로드맵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뭐 도발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데 뭐 강도짓을 한다 이러기는 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윤 후보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전략적 모호성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소위 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predictability, 네. 예측 가능성. 네. 이런 거가 굉장히 나이브하고 뭐 순진하고 네. 하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아니면은 이제 네. 뭐 중국 경사 네.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렇다고 중국과 뭐 엄청난 신뢰를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미국과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 간의 관계도 인간 간의 관계처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신뢰를 축적하는 키는 역시 예측 가능성이다. 네. 예측 가능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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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도 마찬가지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윤 후보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어떤 어프로치를 북한으로 하여금 기대하게끔 네. 네.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끌려가기보다는 우리가 원칙을 딱 정해놓고 북한 너네들이 이렇게 맞춰서 와라고 네. 하는 정책이다 이거죠. 뭐 서로 맞춰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렇겠죠. 네. 네. 이런 게 우리가 정립한 원칙이니까 네. 북한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적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모양새가 굉장히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Foreign Affairs의 그 외교 전문지죠. Foreign Affairs의 이제 윤석열 후보 이름으로 이제 글이 하나 나갔는데 네. 아마 워싱턴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외교 정책이 뭘까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왔나요? 아 예, 반응이 아주 뭐 많이 왔고요. 많이 왔어요. 네. 예, 저 제일 먼저 반응이 온 친구는 뭐 패트릭 코넌인 잘 아시죠? 아, 알죠. 버튼이스니즈. 네. 네. 패트릭 코넌이 이제 가장 먼저 반응을 보냈고 뭐 다. 네. 알고 계시는 네, 그런 전문가들, 분들, 전문가들, 네, 한반도 전문가들, 네. 뭐 중국, 일본 전문가들이 아 이게 확실히 이게 딱 그 30분 만에 윤 후보의 외교안보 비전과 정책을 농축해 놓은 네. 글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과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뭐 전적으로 억울이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네. 뭐 대부분 억울이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네. 아 이거는 문제다라는 사람은 최소한도 없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최 교수 빼고는 다 그러면 뭐 최 교수 뭐 하고 뭐 비슷한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안 그래도 한미 관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한미 관계가 상당히 위태위태하다 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물론 뭐 또 방미에서 봉합도 하긴 했지만 이 조금 서로 간에 쌓인 불신이 뭔가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앞으로
한미 관계 어떻게 강화하실지 한미 관계에 대한 비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한미 관계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네. 저는 그 크리스마스 때 작년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연합 사령관이 그 VOA하고 한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폭로를 했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굉장한 불만을 드리셨죠. 예, 그 뭐 사실 한반도 유사시에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거 6.25 전쟁처럼 그 중국이 개입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작전 계획을 좀 추가하자. 이 얘기를 거의 2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답변을 주지를 않아서 이제 애를 태웠고 그게 이제 12월 3일 한미 그 SCM에서 겨우겨우 이제 작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스트래티직 그 플래닝 그 소위 전략 기획 지침 가이던스를 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PG에 겨우겨우 이제 12월 3일 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한미 간에 뭐 신뢰가 부족한 거는 고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응당 안보적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고 동맹이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연합 그 군사 훈련인데 그렇죠.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코로나 변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뭐 공군 훈련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고 뭐 제대로 된 훈련 한 건 없었고 또 외국에서 열리는 것도 참여도 잘 안 하고 힐 리졸브 야외 기동 훈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연대급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사실 뭐 축구 제일 잘하는 뭐 세계적인 클럽 팀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저도 축구 광팬입니다만은. 네. 이 연습 안 하는 프로축구팀 사실 한 달 정도 연습 안 하면은 뭐 조기축구팀하고 비슷해지세요. 국내 축구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뮬레이션만 하고 네. 그게 도저히 네.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빨리 복원이 되고 재건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신뢰 회복 그다음에 우리 뭐 사실 메커니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2도 있고 뭐 SCM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된다. 네.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게 네. 해야 된다. 뭐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새로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형태의 2+2를 만드는 거죠. 지금 외교 국방인데 외교 경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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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죠. 있고 네.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를 굉장히 깊숙이 다뤄야 될 그런 시점에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께서도 첨단 기술 동맹, 네. 경제 안보 동맹 이 얘기를 뭐 사석에도 계속 하고 네. 계세요. 그 정도로 이제 한미 동맹을 4차 산업 혁명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끔 말만 뭐 포괄적 전략 동맹 하지 말고 네. 작년 5월 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공동 성명에 보면은 좋은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천이 좀. 중요하다. 네. 네. 실천할 수 있는 또 협의체라든지 이런 거 다 되어 네.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신속하게 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재건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쿼드라든가 네. 아니면 기술, 경제 네트워크, 민주주의 동맹 네.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실 겁니까? 뭐 당장 들어갈 건 아니고요. 뭐 받아줘야지 들어가죠. 아 근데 왜냐하면 네. 저쪽에서는 은근하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다 외면해 왔거든요, 사실상.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빅터 차 CSIS 네. 한국 그 최어가 네. 뭐 작년 초에 뭐 상당히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쿼드 가입 요청을 했는데 이제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저 정부에서. 네. 뭐 그거는 뭐 확인할 수 없는 얘기지만 제 느낌으로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쿼드 플러스 얘기가 그냥 쑥 들어갔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저 백악관에서 인텔 전략 그 조정관을 하고 있는 커트 캠블이 쿼드 플러스는 지금 현재로 당분간은 없다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그 실무 워킹 그룹.
네. 예, 지금 백신에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기후 변화, 신기술, 네. 앞으로 또 뭐 우주, 네. 뭐 이런 워킹 그룹도 생길 텐데 그 워킹 그룹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젠다 세팅도 좀 하고 네. 뭔가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쿼드 국가들과 신뢰 관계 또 한국이 실력이 있다는 거 좀 네.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쿼드 플러스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신 기자 클럽 회견에서도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Five Eyes라든지 또 오코스라든지 네. 이런 조건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군사 동맹은 역시 북한을 억제하는데 집중을 하고 또 한미 포괄 일적 전략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의 그런 어떤 네. 인태 전략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거의 대체로 계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실용이라는 네. 이름을 좀 붙이기는 했죠. 근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뭐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외교 정책도 이제 한반도를 벗어난 외교 정책도 상당히 좀 좁아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좁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인태 전략과 맞부딪히기 싫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저희들은 받고 있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 협조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네. 그런 해석으로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만족해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미중 사이에서 좀 더 중국 쪽으로 갔다고 여전히, 보시는 거죠? 예, 여전히 네. 뭐 네. 중국 쪽에 많이 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뭐 말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만은 비핵화 얘기는 최소화하고 있고 제가 네. 볼 때는 잘 못 들었어요. 예, 거의 네. 예, 주로 얘기하는 게 뭐 평화 경제, 네. 그 다음에 스냅백 여러분 뭐 스냅백 잘 아시죠? 네. 일시적으로 조건부 네. 제재 완화, 네. 조건부 제재 완화를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하는지 모호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뭐 북한에서 주장하는 제재 완화하고 거의 입장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북한이 뭘 했다고 제재 완화를 해주죠? 그렇죠. 대화에 오히려 대화에 예, 대화에 나오기 위해서 제재 완화를 해달라는 건지. 근데 이제 제재 완화를 하면은 북한이 거기에 간복을 해서 뭔가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 구성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아주 그 명확하게 네. 재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공격이 들어가면 또 이분은 말이 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네. 중국 어서는 그냥 격침하기로. 그렇죠. 중국에 그렇게 그 싸우면 안 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다 갑자기 격침시킨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에 그 지나치게 민감하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정책을 자주 바꾸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도 포퓰리즘인가요? 참 이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중국을 또 상당히 위하는 발언을 했다가 네. 우리 또 여론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쪽으로 가니까 특히 이제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니까 네. 아차 이제 싶어서 입장을 좀 이렇게 반중 모드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격심 얘기가 이제 또 최근에 한복 관련해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반중 감정, 판정 뭐 이런 올림픽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에 좀 편승하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윤 후보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니까 윤 후보님이 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대중경사론 이게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더라고요. 이건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겠다 네. 얘기하셨는데 자 친중경사론 이거 어떻게 부식시키고 어떻게 바꿔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친중경사론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해서 뭐 반중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략적 모호성을 좀
드러내는 네.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아, 우리에게.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은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 특히 외교 안보에 있어서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다. 네. 아, 이거를 명확하게 네. 하고 네. 중국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동반자 관계 아닙니까? 네. 동맹국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 인문 문화 협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나가야지 네. 북한 중심주의에 빠져서 이 북한 중심주의, 북한 문제를 뭔가 거대한 이벤트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참고 좋은 얘기만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거 국익의 싫어요. 예, 국익의 네.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권적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네. 금도를 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점잖은 용어로 우리가 상호 존중이라고 표현을 했죠. 상호 존중의 네. 바탕을 둔 한중 관계. 저희는 그래서 뭐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캠프 내에 이제 한 분이 만든 용어인데 우리 흔히 안미 경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은 안미 경세라고 하죠. 세계. 세계. 네, 네, 네. 네, 네. 아. 중국을 포함한 세계와 우리 사실 뭐 우리 거의 200개 가까운 나라하고 교역을 하면서 그 국부를 축적한 나라 아닙니까? 아세아도 중요하고 있고, 유럽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호주도 중요해 다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네, 중요하고 그 안미 경세의 입장에서 대외 전략 또 대외 통상 전략 네. 경제 안보 전략을 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한일 관계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중국 얘기 좀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사실 거의 역사상 최악이다 막 역사상은 아니겠죠. 최근 이제 가장 임진왜란 때도 있었어요. 지금 가장 이제 어려운 전쟁은 아니니까요. 네. 불편한 시기인데 네. 그 어쨌든 그 윤 후보는 좀 약간 풀어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네. 일본과의 관계를 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네, 거죠. 네. 한일 관계가 뭐 바닥을 친 줄 알았더니 뭐 지하실이 있다. 뭐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간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네. 그런 얘기까지 굉장히 냉소적으로 안타깝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네.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쁜 게 좋은가 나쁜가. 이제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윤 후보는. 네.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네.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역사와 안보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역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감정이라는 게 이성과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는 게 또 그렇죠. 인간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실수를 해요. 아, 미국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근데 뭐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한미일 관계가 두루두루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조가 되고 그렇죠. 뭐가 억제가 되고 그러는 건데 북한에 대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허탈한 거죠. 예. 또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그 틈새를 파고 싶은 유혹에 자꾸 사로잡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일본 편을 들었다가 어떨 때는 또 한국 편을 들었다가 네. 이런 욕구가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거는 역시 이 건강한 한중관계, 네. 건강한 일중관계를 저는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한국 외교의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좀 포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단 우리가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굽히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네. 일본도 지금 뭐 기시다 총리도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고 그렇죠. 또 하야시 외상도 한국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이니까 금년도 이제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죠. 네. 그 이후에 좀 전후 관계를 네. 잘 활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네. 한번 해결을 해보자. 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네.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 그러니까 국익과 미래 관점에서 다시 네. 한번 이제 네, 한번. 털어서 생각을 해보는 여기에서 이제 네. 작동하는 게 소위 말하는 김대중 오부지 98년도 네. 그 정신으로 한번 돌아가서 네. 대승적 관점에서 한번 타결을 해보자. 네. 일본이 호응을 해야 되겠죠. 아 근데 네. 지금 일본 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언론을 통해서
기대가 있어요. 윤 후보가 되면은 해보겠다. 근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여전히 죽창가로 돌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일본 언론 쪽에서는. 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계기가 될 거라고 계기가 생각을 되죠.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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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북한 문제 맞아. 이 지금 비핵화가 거의 힘든 상황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사실상 됐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막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매일 제재 뭐 이런 얘기만 할 거냐? 아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술핵을 들어올 거냐? 아니면 핵 공유협정을 가질 거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정말 북한이 핵무장 핵 실전 배치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핵무장 핵 실전 배치가 이미 돼 있죠. 네. 사실은 예,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네.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사실상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듯이 슬슬 이제 풀려나가고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한다든지 또 뭐 핵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거 봐라. 너희들도 이제 핵 갖기로 하세요. 우리 핵 인정해라.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해고 해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네. 한미 간의 뭐 확장 억제만 가지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겠다. 네. 그때 가서야 이제 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 현재로서는 한미 간의 핵 우산이라고 표현되는 네. 그 확장 억제가 마련이 돼 있고 네. 단지 이제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협력 협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제대로 안 됐었죠. 네. 그다음에 TTX도 그 이제 도상 훈련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이제 해본 적이 네.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서 네. 우산 확장 억제가 상당히 믿을만하다. 네. 이게 우산이라고 치면은 찢어진 우산이 아니고 아주 견고한 우산이다. 네.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네. 매운다. 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네. 핵 공유라든지 핵 무장이라든지 네. 핵 공유라는 것도 사실 미국 핵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핵무장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핵무장도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했던 시기 어떤 제재라든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그렇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현재로서는 역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핵 우산 중심의 견고한 네. 대북 억제 책을 마련하는 게 또 그거를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김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뭔가 전향적이고 새로운 뭐 그런 걸 내놓는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동안 뭔가 이렇게 좀 엉클어지고 약간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을 정리하고 정비하고 다지는 네. 약간 이런 방향이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그 뭐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그 헝클어진 부분이 워낙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이제 외교안보 정책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메우는 네. 교정하는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역시 그 비전 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네. 개념이라는 게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한반도 문제에 갇히지 않는다. 그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범세계적 그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창의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이 조심스럽게 경제안보 분야에 있다고 봐요. 네. 한국이 네. 이 경제 안보에 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과 일본은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이제 소위 제조 기술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이 뭐 넘버원이 네.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문제도 사실은 외교부 전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안보 외교에 적극하라고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네. 왜냐하면 그것도 미중 관계라든지 이런 첨예한 또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분야니까 네. 만약에 좋은 결과가 선거에서 나오게 되면은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창의력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로 네. 미국을 꽉 틀어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이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세 가지예요. 지금 쟁점이 자 우리가 핵 무장을 못한다면 일단 북한이 핵을 쏘기 전에 먼저 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날아올 때 막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맞은 다음에 응징하는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자, 사드를 추가할 거냐 선제 타격을 할 거냐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삼축 체계라는 거죠. 삼축 네. 체계가 뭐 괜히 삼축 체계겠습니까? 세 개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응징 보복이다. 근데 네. 삼축 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알죠. 네. 삼축 체계의 어떻게 보면은 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한 건데. 네. 네. 그 삼축 체계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 선제 타격을 선제 공격으로 둔갑을 시켜서 이게 또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뭐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 이 얘기해야 될 발언을 대통령이 들려고 하는 사람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 그러니까 네. 북한이 쏠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선제 공격을 네. 그렇죠. 해야죠. 북한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이.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이 미사일에다가 네. 우리를 쏠려고 하는 거를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군사용어로는 탐지 식별이라고 네. 하죠. 네. 근데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뭐 액체 연료를 쓴다 그러면 이제 뭐 주입을 한다고 아니면 고체 연료는 뭐 그럴 시간도 별로 없겠지만 네. 근데 포착을 했으면 일단 우리 쪽으로 겨냥을 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 그냥 막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요. 네, 그때 정당하게 국제법적으로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이 된 게 바로 선제 타격이거든요. 네, 네. 영어로 얘기하면은 preemptive 네. strike죠. preventive strike는 예방 공격. 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거하겠다. 그게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방 공격이죠. 네. preventive 네. 이제 어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그거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저도 이제 논문 쓸 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고 씁니다. 네. 네,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막 쏠려고 할 때 당연히 그 킬체인 제 앞부분에 있는 것으로 저 삼축 체제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킬체인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실패했을 때는 요격을 해야 되는 거고 MD, 네. KAMD를 통해서 요격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았다. 그러면은 뭐 대량 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네. 그거를 마치 예방 공격을 윤 후보가 기획하고 있고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만 되면은, 꺼내면 전쟁광 네.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네. 청년들 죽는다 맨날 네. 그 얘기만 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왜곡이 심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정상회담 만약에 그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뭔가 정상회담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상회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네. 아 근데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네, 네. 그 미팅을 할 때 네.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배석하는 거 보니까 정상회담 진짜 잘하시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네. 기도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셨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실 마이크 펜스가 원칙주의자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점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불안할 때 직접 방한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다지고 이런 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고. 그렇죠. 여러분 펜스 룰이라고 아시죠? 어? 부인을 제외한 다른, 다른 여성하고는 밥, 저녁도 안 먹는 밥이 아니라 저녁, 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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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먹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르겠다. 아 근데 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면 그 부시 대통령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 그때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브라더라고 그러면서 거의 뭐 내 친구 형제처럼 대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저분 참 뭐 물론 진정성이 없진 않았겠지만 참 그 뭐랄까요 그 실용 외교라 그럴까요 경제 외교라 그럴까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정상들 또 정상 회담에 네. 옆에 또 있어도 보고 고위직들하고도 이렇게 네. 만나봤지만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너무 네. 감동했고 감사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윤 후보가 이제 그 지향하는 이런 어떤 목표라든지 또 국제관 네. 안보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앞으로 정상 회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필요가 없다. 그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반중 감정이 되게 그 커지고 그리고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윤 후보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년들이 중국 싫어한다 얘기하고 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리더가 그런 얘기 해서 되느냐 하긴 하는데 이 국민들의 반중 감정과 이 대중국 정책 연관이 될까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너무, 파퓰리즘적 요소가, 네.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겠죠. 네. 가급적이면은 여론을, 뭐, 경청하고 잘 살피되, 결국은 국익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윤 후보의 외교안보 캐치프레이즈도 국익을 최우선하는, 소위 당당한 외교. 네. 튼튼한 안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반중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중국과의 관계를 국익의 관점에서 이제 잘 관리를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뭐 주권적 차원에서 좀 그 결례를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단호하게, 단호하게. 예, 당당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또 건설적이고 네. 또 굉장히 생산적인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건이라든지 네. 기후 변화라든지 또 문화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력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한중 관계도 역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지도 않고 사실 정상회담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네. 그 중국하고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아마 우리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혹시나 한국에 올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뭐 한번 오고 가고 해야 되겠죠. 한 번씩. 네, 혼밥은 안 하시겠죠? 아, 혼밥은 뭐 절대로 우리 윤 후보는 혼밥은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 안 하실 것 같은데. 혼밥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네. 막 수다 떨면서 식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진핑과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에 식사하시면서 네. 네.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않으면 안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서 술 한 잔 쨍 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윤 후보 이게 내부 정리가 된 건가요? 윤 후보의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네.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해도 네.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아, 네. 네. 뭐 당내의 입장은 이제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윤 후보는 아니 헌법에 네. 대통령의 책무로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딱 써 있는데 네. 네. 예, 통일을 담당할 수 있는 부처가 없으면 몰라도 네. 있는 걸 없애는 거는 그거는 네. 좀 헌법 정신과 맞지 네, 않는 것 맞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씨 부인 논란이 그동안 정말 컸어요.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부인 갖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나 싶긴 한데
논란이 워낙 심하니까 윤 후보께서는 김건희 씨가 어떤 뭐 영부인이 아니라 그냥 나의 내조자로서의 그 정도의 뭐 역할만 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영부인이 외교 의전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상끼리 만나는데 부인끼리도 만나고 같이 어떤 외교 석상에 공식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앞으로 그 영부인의 외교적인 또는 의전적인 역할 어디까지 할 거고 축소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김정숙 여사랑은 어떤 다른 영부인 상의를 생각하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윤 후보하고 상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네. 발언한 거를 유출을 해보면은 영부인이라는 호칭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부속실 이제 네. 영부인 혹은 뭐 대통령의 부인을 이제 네. 보좌하는 그 네.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거와 외교 석상에서의 의전의 문제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대통령이 부인으로서 내조해야 될 그 네. 부분은 단순한 내조가 아니라 또 국민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또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역할과 의전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외교 안보 면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국력에 걸맞는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어디 가서 뭐 혼밥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네.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국익을 국대화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네. 입술이 부르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네.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윤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 뭐 그 한미 관계 이런 거 뭐 사실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아까도 저희 우리 잠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는 경제안보, 4차 산업혁명에 한미동맹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 하세요. 네. 그 분야는 1등, 2등만 살아남는 세계다. 네. 3등 하겠다, 5등 하겠다, 7등 하겠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책, 외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입버릇처럼 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외교를 할 걸로 보고요. 네. 우리 혼자서 강해지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윤 후보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저는 윤 후보를 이제 관찰을 쭉 오랫동안 해오니까 윤 후보의 생각은 외교적인 분야라든지 안보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이더라고요.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그냥 우리 혼자서 강해지겠다고 해서 무슨 내수 위주의 뭐 경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거 아니고요.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이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우리 편을 만들어 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힘을 키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잘 해내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 김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외교 안보 면에서의 지도자라고 하는 건 나라는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들은 뭔가 이렇게 어깨가 좀 으스케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책사인 김성환 교수님 말씀을 오늘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마도 국민 여러분도 윤 후보의 생각이 뭔지 좀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